등급이랑 듀오를 하면 승급전에서는 이해 뭐 점수가 아니잖아요. 승패만 관련 있잖아요. 네. 상대가 거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론즈 5랑 네. 다이아 1이랑 듀오를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난다. 실버 정도?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점수라고 했다면 이겨도 점수가 얼마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승급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저랑 하시면 되겠네요. 환영합니다. 그렇죠. 형이 저랑 하면은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승급전을 못 간다는 지금 승급전까지 갈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아 형광색이네. 형광물질이라. 아, 특이하네. 네. 프렐류드 라모스 안 찍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상대 불꽃 영향 3개예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런데 그런 챔피언들이죠. 성까지 네. 가는 챔피언들이라. 네. 케이틀린도 영향을 갖다는 거. 네, 이쪽은 쓰레쉬가 영향. 아주 그냥 베인을 씹어 먹겠다는 거죠. 아작아작 먹겠다는 뜻이죠. 지금 상에서는 람머스를 중심으로 보면서 람머스가 있는 위쪽 아래쪽 라인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해요. 갱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 형광물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 쓰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봤죠? 형광물질이 선 못 찍었죠? 못 말하고 그렇게 찍었나요? 아직 안 찍었죠? 네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1랩 대회전 찍나요? 1랩 안 찍었죠? 일단은 어? 아 못 말하고 그리기 견제 한번 왔지만 안 네. 먹었어요. 알고 설 안 먹고 탑이 다이아네? 다이아나네요. 탑 다이아나? 탑 다이아나. 이렇게 되면 룸세팅 실수를 하게 돼. 카직스가 지금 물범벅 마방 올렸을 텐데 볼까요? 카직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30-36 두 개 하이브리드로 들고 왔는데 그나마 지금 물방은 적게 가져와서 딜교환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죠. 마방룬이에요. 마방룬 세팅. 일단은 상대팀, 그러니까 장인어는 반대팀이 장인팀 반대팀이 와드를 너무 잘 설치해놨네요. 네. 람머스다 보니까 올 수 있는 루트. 이게 여기부터 빛이 나는 겁니다. 자, 탑 상황 볼까요? 딜교환 지금 이거 잡으면서 지금 탑에서 지금 갱 포인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람머스가 밑에 늑대를 먹으러 가는지 아니면 1회 먼저 찍었어요? 먼저 와드 체크를 그 움직이죠? 저 탑에 포인트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늑대를 먹으러 갑니다. 자 지금 늑대를 먹고 불굴의 영향을 마셨어요. 어, 오빠 맞았어요! 아 잡히죠! 타이밍 잘하네요 김군! 와 지금 약간 다이애나가 그 방심했던 게 리신은 리신이란 말이죠. 초반에 최강자 중에 한 명. 그럼요. 이런 망했어요 탑은. 탭으로 오긴 왔네요 우리 다행히. 탭보기 네. 때문에 빠르게 붙겠네. 청갑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 청갑은 지금 들고 갔구나. 네. 지금 샀구나 이거. 그러니까 지속적인 딜교환이어서 해볼만 했는데 순간폭딜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왔고요. 바텀은 확실히 지금 그 대회전 쿨 몇 초죠? 준비한다. 기다리고 있죠. 왔어요. 대회전 구른다. 구른다. 5, 4, 3, 2, 1 제라야! 와 완벽한데요 이거? 잡았어요. 근데 탑에서 또 킬 났어요. 또 죽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잡았나? 다르바리 안 갔나봐. 아 다르바리 안 갔구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와서 먹다가 집에 간 척. 연기했네. 전멸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탑에선. 도망을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달빛나카를 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다르반리신이라 무조건 네. 죽는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바텀에서는 확실히 확률이 높네. 지금 대회전 타이밍을 코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에만 와드를 설치해가지고 네. 이쪽 루트를 거의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이에요. 보통은 이쪽 와딩은
조금 천천히 하거든요. 그렇죠. 람마스의 위치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람마스가 대회전이 있어서 여기서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금방 바텀에 와요. 막기가 어려워요. 와들 하죠. 어쩔 수 없이. 잔나장인어른. 지금 투명감자들로. 그렇게 와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 없었던 곳을 지금 람마스. 이게 여러분들 지금 3렙 갱킹 포인트를 람마스 했을 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용 쪽에서 대회전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갱킹 루트를 용 쪽에서 내려가는 걸로. 그쪽 와드가 제일 늦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통은 삼거리에 찍거든요. 블루 사이드에서는. 아, 퍼플 사이드인가요? 블루 사이드인가요? 상대가. 퍼플이죠. 레드. 퍼플. 레드라고 부르죠, 보통. 네, 레드 사이드. 아,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용쏘는 두 개예요. 공간 안 돼요. 하나 더 샀죠. 지금은 체력회복 물약을 충분히 마시면서. 그 와드가 너무 잘 돼 있어. 네. 아이, 봤네. 아. 지금 지어졌는데. 다 보아, 다 봤어요, 이거! 와드 지워졌는데, 지금 지워지는데. 찍어주죠. 움직임만 보고도 알 수 있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올라갑니다. 지금 와드 없는 타이밍. 나. 근데 이거, 니신 잡기 힘든 게, 방어가 있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요, 람머스가 갱갈 생각 없습니다. 일단 자르반이 오면은 반드시 패배하고요. 이게 다이애나까지도 갱승이 휘말리게 되면, 그러니까 다이애나 6렙까지 좀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거지. 아, 자르반 바텀 왔어요. 오! 오! 하지마! 대마시아, 쉬드! 구른다! 아, 성고가 쿨이 안 돌아왔네요. 스레시만 살았네요. 네. 니신은 여기 골렘까지 먹고 집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야만의 무기 나오나? 그렇죠. 돈 한번 볼까요? 삼도류. 그러면 야만의 몽둥이 하나에. 지금 뭐 최후의 속삭임도 되고 흡혈라도 되고 갈 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로프트가. 네. 사실은. 도마뱀 장르의 영혼도 요새는 라이너들이 가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자, 일단은 이게 마들이 들어가네요. 신발아. 지금 6분 9초죠? 1분 남았어요. 다음 그 네. 버프 타임이 1분 남았고 대회전으로 대전 3명한테 부딪히고 못 말아 웅크리기로 잡고요. 여기서 갱킹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람머스의 아래에요. 네. 인가? 와드에. 자, 지금 상대 늑대를 지프에 가죠. 구른다. 아, 와드 있어요. 봇 상황을 확인을 한 거죠. 사용 선고 사용 선고기 내렸어요. 사용 선고. 네. 가네요. 개의치 않으니까 이게 버프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버프가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빨리 아이템 사고 마드레드의 피갈키손. 아직은 뭐 추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와드도 안 사고 있다는 거. 지금 지난번에 홍류 선수의 마스터이도 그렇고 지금 형광물질님의 람머스도 그렇고 초반에는 와드를 사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갖추는데 더 먼저 우선하고 있어요. 버프 타임에는 버프를 최대한 빨리 먹는 것도 중요하죠? 네. 정글을 갈 수 있는. 오. 때리는 건가 지금? 네. 때리는 게 안 보이지? 원래 이래요? 아니 원래 그러지 않는데 공격 모션이 있는데 버그인가 보다. 네. 관전자 보고 안 때리는데 좀 그냥 데미지 반사 데미지로만 먹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 블루 넘겨주기 전에 미드라인. 상대 블루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람머스가 한번 노려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가야 돼요 카직스. 먹으러. 네. 그렇죠. 아, 이쪽도 그냥 같이 먹여주네요. 네, 서로 문제는 탑인데 6렙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고 버프모 챙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탑에 대한 커버를 한 번은 쳐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게 있어요. 자르반이 탑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더라도 늦게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예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확한 갱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망한 라인은 포기한다. 두 번째, 한 번 기회를 줘서 살려내려고 노력을 해본다. 이거 음파 맞았으면 또 길도 안 될 뻔했네요. 자르반 왔어요, 바텀. 자르반이 레드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바텀으로 왔습니다. 자, 구른다. 대회전 타이밍. 지금 은빛 가고 안 보여요 지금. 보였다 이제 보였다. 아, 이거 아 미니언이 중간에 걸렸어. 미니언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탑만 노골적으로 좀 노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지금 치열합니다. 치열한 대치 상황이에요. 안 보였어요 이거 위로. 아, 와드 안 보였어요. 아, 이제 봤네.
부른다. 잡기 쉽지 않죠. 왜냐면 차르반이 역등이 준비하고 있죠. 네. 이쪽도 확인을 했어요, 와드로. 서로 네. 역갱, 서로 역갱 준비. 차르반 6갱, 6렙. 지금 갔네요. 리신 체력이 좀 적습니다. 다이나는 만피고요. 점화 살아있고요. 방으로 지금 람버스가 템을 기동력 장을 갔죠? 대회전 아 이거 잡히겠는데요. 지금 상에서 대마시아 이빨 지금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곧 아 이거는 야 잔나장이로는 계절풍 좋았네요. 이거 잡혔죠. 아 계절풍 좋았네요. 그렇네. 잔나가 람버스 상대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오는 거 한번 제자풍으로 밀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고 회오리로. 아 예매 이거를 람버스가 울부짖는 돌풍까지 잘 피했는데 그 다음에 궁극기를 피하지 못했네요. 잔나가 좋구나 람버스 상대로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형광물질의 람버스가 딱히 적합한 그 갱킹 포인트를 찾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네. 가턴에서 3렙갱 한번 시도해서 성공한 것.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특이점은 없습니다. 네. 탑도 지금은 뭐 사실은 람머스가 리신을 잡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우라는 또 스킬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 그 다이애나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글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면 포기할 건지 말 건지. 미드는 CS 잘해요. 네. 미드는 순간이에요. 카직스가 정글러에게 카운터갱을 당하는 게 지금 무서워하는 상황인 거고 제이슨은 포킹을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팽팽합니다. 1합 승부가 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탑을 살려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어서 은빛가오 쓰기 전에 입으로 한번 맞아준 거죠. 또 하려고 넥슨이 좀 필요해요. 지금 있거든요, 람버스. 그렇죠. 연비까오. 아, 또 미니언이 걸리네. 방어. 어? 어? 따라붙었어요. 용의. 전멸 도발. 아. 발로 차버리고. 진짜 잘하네요. 굽는 거 다 떼버리네, 그냥. 잔나도 그렇고, 리신도 그렇고, AC 당초 람버스가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이. 봤어요 이거. 네. 거. 아 이거는 잡혔다. 네. 지금 성장 폭이 조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대2 상황은 최대한 피하고 있어요. 자르반가의 상황은. 정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람버스. 나쁘지 않네요.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람버스가 뭐 정글 도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아요. 공격 속도 25% 27%가 상당히 좋은 카직스 대회전. 와 버프 타이밍 또 탑에서 죽나요 다이애나. 네. 자르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탑에서 만약 다이애나 이번에도 잡히면 포기해야 됩니다 탑. 지금은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먹고 강타 풀이고요. 네 문마라운 구리기 탑 아직도 안 갔는데. 네 지금 여기서 그것도 자르반도 알고 있네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잡아내면 탑은 끝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23킬이에요? 거기보다는 그게... 지금 다이애나가 봇에서 순간이동을 써서 좀 호응을 해. 어? 지금 람머스가 도란의 방패를 산 거 이거 인상적인 부분이죠. 도란 방패를 샀네요. 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사는 쓰레쉬드 도란방패요 생각해보니까. 네. 쓰레쉬드 도란방패로 라인전에 좀 힘을 싣네요. AD 조합이잖아요 상대가. AD 조합이기 때문에 도란방패로 바텀. 네 구른다. 랜턴 거 확인했어요. 핑크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연기 잘해야 돼요. 네. 앞에 요거 밟지 말아야 되고 더 확인했죠. 아 근데 잔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카운터 갱킹 말고는 어려운데 카운터 갱을 당하는 그 순간에 지금 위험해질 수 있고
자르반 지금 쿨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르반이 쿨 기다리고 있어요. 자르반 쿨 돌아왔나요? 돌아왔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덧밟으면 난리 납니다. 오! 에헤이! 카리스가 좋았어요. 카리스 부른다. 오, 잘 폈다. 선구 좋고요. 대격변. 와, 너무 세다. 아, 따끔한 도발이 걸리긴 했는데. 제이스. 먼저 카리스 먼저 잡아주고 전멸. 대마시의 깃발 피하나요? 오, 좋아요. 잡아주고. 굴은! 와, 와! 와, 와 트리플킬! 방금 부분 너무 좋았죠? 와. 지나서 이거 잡고. 와. 여기서? 와. 헤이트는 잘했는데, 제이스가 진짜 세네요. 그리고 지금 어그로를, 딸피의 유혹을, 형광물질이 정말 절묘하게. 어그로 잘 끌었어요. 와. 딸피로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네. 클라스가 있네 다들. 와, 99년 투망을 피하면서 필터버 피스메이커 맞지만 그 99년 투망 피한 게 컸죠. 살짝. 와. 근데 그 와중에 케이틀린이 이 잡으려고 네. 하는 것도 저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다 지금 아이템 보세요. 민병대 갔어요. 민병대를 저렇게 일찍 가는 그 정글러는 람머스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특페나. 네. 라이너 중에는 많은데 정글러 중에는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그 효율적인 아이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민병대 타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 지금 부른다. 와드 있어요. 부른다. 방어 썼어요. 지금 방어 썼어요. 없을 줄 알고 대기하고 네. 있는데 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르반 콜. 자르반 오세요. 부른다. 그 자르반 2대2 싸움인데요. 왔어요 자르반. 네. 집에 가면 2대1이죠. 이거 싸움 거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자르반 그 람모습 마치 와드가 없는 것처럼 카직스까지 완벽한 상황 부른다 오 따끔한 도발로 용의 분노 오 잡았어요 아 나 람보 잡히고 오 밀고 우와 정육점 쿠폰 대박 제이스 대박 지금 상황에서도요 람머스도 얼마나 플레이를 잘 오 이 싸움을 하나요? 고립 데미지가 있을 텐데 오 2교시 수리 영역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 야 카딕스도 고립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피튀기는 탑이 지금 핫합니다 지금 람머스도 대회전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용의 분노를 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없애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팽팽합니다 7대9 글로벌 골드 22,600대 23,700 전골드 차이에요 네 민병대 힘을 이용해서 지금 아 마나문 요즘에 그 뭐랄까요 무라마나 템트리에서 마나문에가 그 여신의 눈물 750 스택을 쌓기 전에 무라마나 가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딜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신의 눈물 자체가 딜로스를 야기하기 때문에 차라리 마나문의 그 아이템 설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나의 2%를 공격력으로 전환해주는 설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딜로스 구간을 좀 줄여주는 네, 사용이 오히려 지금 이거 유도하면 따끔한 도발 네, 카디스 아. 왔어요. 그리고 케이트를 잡고 도발 잘 끌었는데 아, 고립 데미지 코드라킬 코드라킬은 아닌데 4킬이네요 결과적으로 아... 카직스가 너무 세네요 제이스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카직스의 움직임이 정말 로밍 자체가 정말 빠릅니다 무라마라 벌써 나왔고요 파란팀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탑도 파괴됐습니다 리신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많은 점수를 잃은 게 여기서 탑타워도 잃었고 용도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 포기하죠. 네.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라모스 나왔죠? 거인의 허리띠. 아, 거인의 허리띠 간 거 인상적이죠?
굉장히 잘해요 모든 선수들이. 네. 야 지금 먹는 거 미녀 먹는 그 스킬 콤보 보시면 아시겠죠? 평타 치고 대회전으로 근처에 있는 거. 큰 미니언들은 타워 막 때려와서 평타를 못 잡거든요. 그럴 때는 대회전. 지금 스킬은 어떤 식으로 선마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아 도발 선마 몸마라 웅크리를 3렙까지 찍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도발을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몸마라 웅크리를 3렙까지 찍으면 정글을 도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타 때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빨강팀 포탑이 다이나 보드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자 슬슬 보스에서 슬슬 뜨끈뜨끈한 기운이 감지되죠? 네 다 알고 있어요. 용우님이 먹힌다. 자 카직스 움직였고 들어온다. 자 딱 오 지금 전멸로 집피한 건가요? 도발 좋았어 이번에 남. 와 지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어떻게 피한 거죠 지금? 와 이거를 구르면서 데마시의 깃발을 어? 옆으로 돈 건데? 살짝 아, 다시 한 번만 슬로우로. 네 슬로우로 볼게요. 네. 와 판정을 안 받았군요 그냥. 네. 와. 왜 안 받았지? 그러게요. 저게 자르반이 도착했을 때 판정 범위 넓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하는 그 과정 자체는 특히 출발했을 때 과정에서는 판정 범위가 상당히 적군요 자르반. 판정 범위 안 들어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들어갈 것 좀 아리까리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전 전멸로 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전멸을 살아있어도 어? 저 어떻게 피할지 했는데 피한 게 아니었네요. 네 방금 한타에서 카지스를 죽였기 때문에 2차 포탑 밀 수 있습니다. 탑 2차 타 위험한. 오 정보 따끔한 도발 맞으면 이거 바로 죽죠. 조금 늦었고요. 지금 뭐 계절풍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자르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상치 못한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이거 포탑이나요? 지금 리신을 묶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리신을 묶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카직스 왔습니다. 죽었다. 도발 제대로 들어왔고요. 방어하지마 슬로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아요. 대회전 맞으면 위험하죠. 대회전 꽝 고른다. 아 미니언에 맞았어요.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라모스가 점점 위력을 강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어보세요. 이게 라모스와 말파이트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조합입니다. 랜턴! 좋아요. AP 조합이죠. 카직스! 제이스! 와 무라마나! 아 저 무리했어요. 이거 잡히면 좀 정격 폭발! 안 맞았어요. 정격 폭발! 한 방! 둘 셋! 무라마나 데미지 순간 폭격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무라마나 끄고 안 끄네요 무라마나. 도발! 따끔한 도발 맞았으면 지금 자르반 또 죽었어요. 그렇죠. 네 껐죠. 무라마나 저게 마나가 어마어마한 양이 소모가 됩니다. 무라마나가 대결 표현을 켜도 무라마나 켜고 네, 따끔한 도발 케이틀린 정화를 풀어줬고요. 잘 뛰었어요. 잘 뛰었어요.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따끔한 도발 돌아왔죠. 마무리되네요 이거. 아 트리플 킬. 이번에 리신 트리플 킬. 다이애나는 탑 밀고 있네요. 제이스가 죽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의 그 순간 이동이 약간의 쿨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무라마나가 아직 그 안 나왔네요. 카직스는 아직 만화문이에요. 자르반은 퓨어 탱커로서의 길을 걷고 있고 이 태아물권 망토 가고 나서 가시가봇을 갈지 안 갈지가 중요한데 가시가봇 가게 되면 거의 람모스가 괴물이 됩니다.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아직 지금 돈 얼마 있죠? 람모스가 한 500원 정도 있나요? 840원, 930원 있으면 태양불꽃망토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란의 방패를 팔면 되는 건 좀 아깝죠. 그래서 그냥 아예 라인을 먹으면서 930원을 모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2000 골드 차이. 그렇죠. 자, 돈 지금 모았을 거예요. 모아서 집 가죠? 네, 1060원 모았기 때문에 태양물콘 망토를 사고 그 다음에는 가시가보 란두인의 방패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른다. 빠르죠? 굉장히 빠르네요.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민병대만 있을 때도 이만큼의 이동 속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게 민병대가 있는 상황에서 대회전을 쓰면은 이동속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효과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와, 카지스. 음파. 네. 자, 지금 함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워낙에 큰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포킹 좀 해야 돼요. 네. 제이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이스의 포킹. 한 대 더 맞으면서 캐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제이스의 폭행! 아파요. 저격 폭발! 네, 저격 폭발. 자, 용타임. 용전됐다고 부른다. 와드 제거해주고 있죠? 오, 굉장히 수준 높아요, 좀. 오! 이거는 가지스 죽죠! 아, 도발 잘 걸었어요. 가지스 죽죠! 방금 암머스 도발 때문에 도망을 멀리 못 갔습니다. 피해 많이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런 한타가 나와?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볼 수 있죠. 네. 아, 카지스가 지금 순삭시키려고 와드 제거하는 거. 지금 저거 시점으로 볼까요? 네. 반대 시점이죠. 네. 여기서 본 거예요. 봤어요. 이런 순삭. 어? 어? 하나 잡고 빠지려고. 아니, 너무 빨랐네. 지금 이게 바로 람머스의 힘이죠. 람머스는 저런 게 걸리면 끝납니다. 람머스 지금 따끔한 도발 몇 초죠? 볼게요. 네. 3초예요. 엄청 길죠? 3초예요, 어그로가. 용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죠. 상황 모릅니다. 상황 몰라요. 용까지 가져가면 글로벌로 역전이에요, 이제.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 가져갔습니다. 글로벌 골드 역전했죠. 이마트를. 그리고 리신이 힘이 빠지는 상황, 다이애나가 힘이 생기는 상황. 어, 리신이 물었어요. 베인. 베인이 피바라기와 열정의 검. 람머스의 아이템 궁금합니다. 여기서 뭘 갈지. 돈이 얼마 있죠? 태양물콘 1000원. 여기서 거인의 허리띠를 간다면, 아, 거인의 허리띠를 가는 걸로 봐서는 란두인의 예언을 가겠네요. 그렇죠. 네. 거인의 허리띠 나왔습니다. 와드를 잘 사지 않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 미드라인 엄청 빨리 왔죠? 자, 몸바람 그리기. 아직 지지는 라인을 그 정리하는 데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한타 때 어그로를 끌면서, 지금 보시면 어차피 케이틀린은 정화가 있으니까 카직스를 따끔한 도그바를 한타 때 사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장은 먹었어요. 네. 네. 다이애나가 탐내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처럼 제이스가 좀 포킹을 하고 한타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 죽을 뻔했어요. 순간이는 오, 접 굴러야 되는데. 아, 카지스 깔끔한 도발. 와, 전멸로. 이런 또 카지스 순삭당하죠. 이건 낚였어요. 낚였어요. 이거 한타 승리하죠. 낚였어요. 완전 이거 대신 낚았습니다. 전멸 없는 척 했거든요. 와, 이게 람머스의 힘이에요. 도발. 또 개대프. 어, 근데 이거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직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부릅니다. 네. 잔나 아직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전멸 전멸로 잘 팔아
잘 도망쳤죠. 하지만 억제기 밀립니다. 억제기가 포탑 밀려요. 이게 카직스가 보시면 아시죠? 카직스의 카운터가 안 멋있어요. 카직스가 후반에 엄청 강하잖아요. 이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운터 챔피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람모스네요. 지금 모습으로 카직스가 자기가 때린 공격으로 자기가 딜이 다 들어. 지금 아까 전에 그 한타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왔나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카직스 보세요. 카직스. 카직스 분명히 빌려 들어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따끔한 두발 걸리죠. 따끔한 두발 걸리면서 자기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게 그 상대 원딜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잡는 그 타겟팅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억제기 날아가지고 네. 아 게임 끝내는 한타가 또 있었네. 한 번 한 번 더 볼까요? 네. 뭐가 있었나 본데. 네. 더 전에 네. 네 한타가 있었네요. 중요한 바로 눈 갔구나. 네. 아 이러고 집에 가서 정비하는데 네 역바로 눈 갔군요. 아 카운터 바로 눈 갔어요. 여기서 대패를 하는군요. 가야죠. 어떤 식으로 패배하는지. 어 케이틀린이 딜을 빨리 해줘야죠. 슬로우로 가야죠. 슬로우로 싸우는 장면에. 네. 자 람모스가 오고 잘 뛰었어요. 바로는 먹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는 먹었죠? 처치했습니다. 네, 케이틀린 딜로스. 케이틀린 딜로스 없어요. 자 보세요. 어그로를 누구한테 끄는지 보세요. 람모스 어그로를 누구한테 끄는지 보세요. 어그로를 카직스한테 그래서 카직스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사사 데미지로. 네. 이걸 잘하네. 카직스가 완전히 지금 잘 자랐는데 카직스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 지금 평화물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포커스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케이틀린은 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정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손도 안 대고 오로지 카직스만 노려서 카직스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람모스가. 그렇죠. 지금 카직스가 잘 컸잖아요. 네. 케이틀린보다 훨씬 잘 컸기 때문에 침착하게 지진 쓰고 목마라 웅크리기를 기다리면서 카직스가 눈에 보이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게임은 흥했지만 최종 승리는 람머스 현명물질팀이 가져가는 거죠. 탑에서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생 마무리네요. 바로 이것이 람머스 흥이군요. 그렇습니다. 오호. 호우. 초반에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람머스가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타가 되니까 카지스처럼 잘 컸을 때 하드캐리 할 수 있는 그렇죠. 캐릭터의 타겟팅을 람머스에게 돌리면 람머스는 쉽게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람머스는 탑갱 리신의 방으로 실패했죠. 봇갱 잔나의 스킬 울부짖는 돌풍이나 계절풍으로 실패했죠. 미드갱 카직스의 그 점프 실패했죠. 그리고 2대1 싸움 자르반이 워낙 잘 자랐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람머스는 라인 페이지는 실패했어요. 맞아요. 이거를 한타 페이지에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한 명이죠. 상대를 정확하게 누구를 노릴 건지를 정확하게 겨냥을 했어요. 케이틀린 버렸습니다.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따끔한 도발로 잡을 수 있는 상대 바로 카직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로스를 반세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도발을 끌고 다니면서 4대 4 상황. 정확히는 4대 4 상황이지만 카직스가 없고 미드라인에 제이스가 있는 상황. 제이스, 다이애나, 베인의 딜라인 그리고 상대는 카직스가 없는 상황에서 케이틀린 딜라인이에요. 잘 아시면 알겠죠. 니시는 딜라인이 아니며 탱라인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딜라인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형광물질 팀의 어떤 전술적인 승리가 빛이 났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초반은 굉장히 불리했는데 네.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제이스의 힘
그렇습니다. 제이스가 좀 잘 성장한 게 또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베인도 그렇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노말이었지만 거의 랭겜에 가까운 어떤 퀄리티를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였죠. 정말 높았어요. 네. 뭐 대절풍이라든지 발차기, 그렇죠. 라모스를 어떻게든 막아보는 그 움직임들이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은 한 경기 15분 때까지 와 이거 완전 라모스 큰일 났다. 이거 이번 경기도 완전 망한 게임이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역시나 라모스의 비기는 라인전, 갱전뿐만 아니라 한타전에서도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 포커스를 정확하게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게 못마라 웅크리기로 순간적으로 그 폭발하는 마법 방어력과 물리 방어력. 이걸 통해서 따끔한 도발을 누구한테 쓸지를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라머스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라머스를 선택했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 역할은 어차피 딜이 안 나오니까 상대의 딜을 죽이는 것. 그렇죠. 그것이 람머스의 포인트군요. 이게 바로 람머스 장인이 여러분께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